Hello everyone, this is Saturday. On Saturdays, I upload a video for your listening practice. I'm not going to put any captions. I'm not going to put any images to support your listening. You can solely depend upon what you listen to understand what I say. Today, I want to tell you the difference between 대답, 답, 응답, 정답, 오답. 대답이란 말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대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질문을 하니 상대방이 대답을 했다. 상대방이 질문을 하니 내가 대답을 했다. 어서 대답해 주세요. 선생님, 왜 대답을 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질문을 할 때 답을 요구하는 것을 대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접화법으로 또 대답이란 말을 쓸 수 있겠죠. 어제 내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어제 일어났던 일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그러나 그 상황은 역시 대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던 대화의 상황에서 오가는 것을 대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답이란 말은 언제 쓰겠습니까? 답이란 말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질문을 던진 상황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답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던진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에 답을 달다, 이메일에 답을 쓰다, 수학 문제에 답을 쓰다, 과학 문제에 답을 쓰다, 아버지 편지에 답을 쓰다,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질문에 답을 쓰는 것을 답을 쓰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 유튜브에 어떤 질문을 올린 다음 그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을 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저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란 말, 얼굴을 보지 않고 한 질문에 그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을 답이라고 한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얼굴을 보지 않고 던진 질문에 답을 쓰는 것을 답이라고 한다. 대답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응답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남한이 북한의 평화를 제안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응답이 없다. 이렇게 할 때 이쪽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으나 상대방이 어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응답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정답이란 것은 수학문제, 과학문제, 국어문제, 학교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답을 달 때 틀린 답을 달면 오답을 달았다 하고 맞는 답을 달면 정답을 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나는 틀린 문제를 다 정리해서 답을 다시 고쳐서 노트에 적어 보는 것, 틀린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을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오답, 틀린 답, 그 답을 정리해 보았다. 이게 오답 노트를 정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대답, 답, 응답, 정답, 오답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